입술에 닿자마자 부서지는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팥뿌리의 짱 위치는 저라 진열입니다. 팥뿌리의 젓가락 팥뿌리의 여기는 바로 강북구 수유동입니다. 내가 살던 곳은 수유리. 네, 그 수유리에 또 대박 젓가락이 있다 그래서 왔는데 감자탕 얼마 정도예요? 해도 뭐 한 2만원, 3만원대 하죠. 닭볶음탕 얼마 정도입니까? 뭐 해도 한 2만원, 3만원대 하죠. 보쌈 얼마 정도 하죠? 뭐 해도 한 2만원, 3만원. 거기다가 막국수까지 더해진다면 그 모든 것들이 13,900원이라면 예? 거기다가 무한 리필이라면 우와! 한 명이서 13,900원에 한 명이 그 모든 메뉴를 다 즐길 수 있다. 에이, 그 모든 거를 가능케 하는 정말 대박집 바로 감자탕 무한 리필 태가집입니다. 이거는 말도 안 돼. 메뉴판을 봐도 이 믿어지지 않는 이 엄청남. 대한민국 3대 방송이 다 나왔군요. 3대 방송이 어떤 거죠? KBS. KBS. MBC. 네. 밥보리. 오늘 한번 제대로 팥뿌리 봤으니까 먹고 가자고 하겠습니다. 렛츠. 와, 이 감자탕이 완전 메인이고요. 와, 닭볶음탕. 보쌈도 굉장히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. 그냥 진짜 보쌈 한 상 그 자체인데. 그러네요. 이거 막국수도 너무 깔끔하게 나온다. 이 모든 것이 1인당 13,900원. 진짜 눈으로 보고도 믿겨지지가 않네요. 지금 우리 3명인데 뭐 한 4만원대에 돈 나왔는데 사실상 이것만 해도 이미 감자탕만 한 중짜 이상이거든요. 그치. 놀라운 것은 이게 리필이 된다는 거야. 와, 근데 지금 리필이 된다고 하는데 이 양이 지금 오늘의 목표는 리필 한 번에 받아보기. 일단은 뭐 감자탕집인 만큼 감자탕 국물 먼저. 고소한데요? 혹시 들깨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? 국물이 기름지고 진한 게 있는가 하면은 깔끔하고 칼칼한 느낌이 있는데 이 친구는 진짜 깔끔해요. 근데 볶음 맛이 나는데 깨를 많이 뿌려서 그런가? 고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 감자탕 고기에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거든요. 조각조각 부서진 퍽퍽살이 있고 아주 야들야들한 살이 있는데 이 친구는 과연? 보기에는 야들야들할 것 같은데 느낌이? 약간 퍽퍽한 느낌이 있지만 우리는 솔직해.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봤지. 솔직하게 막 기름지게 완전 야들야들 이런 건 아니에요. 네. 그렇다고 막 툭툭 부서지는 퍽퍽살은 아니고 야들야들과 퍽퍽 그 사이쯤에 있는 퍼들퍼들 식감으로만 봤을 때 무한리필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훌륭한 맛. 그치. 엑셀런트. 맛있어. 맛있어, 맛있어. 자, 그러면 닭볶음탕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색깔부터 일단 굉장히 붉죠? 국물 한번 먹어주고. 왜 닭볶음탕이 감자탕보다 훨씬 진해요. 자극적이고 막 매콤하고 이 친구가 그냥 레스비라면 이 친구는 티오피아. 맛이 깊다. 고기를 안 먹어볼 수가 없습니다, 이건. 와, 녹아요. 말도 안 돼서. 야, 야, 이제 거의 지금 연두부야. 방금요, 방금? 입술에 닿자마자 부서진 거 봤어요? 이빨 아직 쓰지도 않았는데 부서진 거 봤어요? 고기가 이렇게 있으면 치아가 닿아서 이렇게 부서져야 되는데. 왜 말이? 닭고기를 씹어 먹은 게 아니고 닭고기랑 키스? 아, 이게 고기야? 솜사탕이야? 정말 폭신하네요. 밥도둑인데? 밥 한 공기가 있다면 친구보다 이 친구를 같이 먹을 것 같아요. 닭볶음탕 대가였나? 이제 한번 보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솔직히 뻑뻑해 못 보입니다. 이거 고기 감별사. 솔직히 이건 좀 뻑뻑한 것 같은데 먹어보기 전까지 몰라요. 무말랭이랑 한번. 오? 생각보다 상당히 야들야들합니다. 오. 의외야. 감자탕 쪽보다 더 야들야들한 것 같아. 아, 그래요? 응, 먹어봐. 한 느낌부터 확 다르네. 역시 수육은 수육인가. 와, 촉촉하면서 그런 것 같은데? 그냥 삶은 느낌이 아니야. 고소한 맛이 있어가지고 뭔가 좀 약재 같은 것도 넣고 한번 끓이진 않은 것 같아. 가는 길에 사장님한테 물어봐야겠다. 어떻게 삶았냐고. 뭐 하나 겉으로 빠지는 게 없다냐. 이런 무한리필집은 반찬들도 인스턴트 느낌을 많이 써서 단가를 줄이는데 여기는 되게 직접 하시는 것 같은데. 네, 직접 만드시는 약간 집밥의 느낌이 살짝 난다. 난 감자탕 이렇게 막 꼭대기에 있고 막 나머지 친구들 밑에서 다 이러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올림픽이에요. 그냥 1, 2, 3등 거의 비슷한 자리에서 이렇게 막 막국수 한번 굳었거든요. 냉기 때문에 면이 좀 굳었어. 요럴 때는 오
아, 지혜로워. 감자탕 국물이 과하게 진하지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, 이거. 풀어집니다. 야, 요거는 양념에 이 어떤 질감으로 봤을 때 집에서 만든 그 막국수의 그 느낌일 것 같아요. 소스가 굉장히 고체형이야, 약간. 집에서 완전히 그 고춧가루하고 넣어가지고 직접 갈았을 때 그 소스. 의미심장한 좀 웃음 지었거든요, 지금. 진막국수 아니에요. 팔려고 만드신 거 같아요. 너무 집에서 만든 것 같다고. 내가 잘못했어. 반드시 팔려고 만드셨습니다. 인정. 진짜 우리 모두가 좋아할 만한 그 자극적인 맛. 와. 새콤하고 매콤하고. 국물 맛이 안 느껴진다? 물이다? 와, 미쳤다. 아까 전에 제가 뭐 집에서 만든 거. 아, 이거는 건물 지으려고 만든 거.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이거를 디스하는 게 아니고 뿌린 원래 좋다고. 너무 좋아 진짜. 그런 맛 좋아하거든요. 야, 이거는 바로 이거 오쌈 한 개랑. 세상에나. 오. 와. 아, 저거는 끝났다 내가 봤을 때. 이름 바꾸십시오. 이거 막국수 내갔지. 정체성이 바뀌어버리는데. 전체적으로 먹어보니까는 이제 어떻게 좀 조합해서 먹어야 될지 알 것 같아요. 꿀조합? 연구 한번 갑니다. 일단 시작은 이거 감자탕 고기로 한번 끊겠습니다. 와, 저렇게 큰 거를. 괜찮나? 우와. 와. 야, 여기다가 닭고기 바로 갑니다. 와, 맥이? 맥이? 고기 두 점? 야, 이거 꿀조합이 아니고 그냥 다 섞은 거 아니야? 이게 바로 그냥 쌈이 아닌 고기 세 개가 뭉쳐져서 만든 삼쌈입니다. 들어가는 건가요? 와, 이거, 야, 이거 큰일 났다. 도피지가 안다. 숨을 마셔요. 항복. 예, 이렇게는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. 또 촬영을 도와주는 진짜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어떤 달인이죠? 오늘은 감자탕의 달인 한 번. 오. 약간 좀 퍽퍽하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좀 실수하시는 거예요. 아니, 이렇게 공기 노출돼 있으니까 퍽퍽할 수가 있다. 오. 이렇게 적셔서 한 번. 이야. 꺼내서 끼얹는 거랑 적셔서 먹는 거랑 다르거든요. 부드러워서 찢어지는 거 봐. 오, 미쳤다. 아, 반복하지 않아. 오, 여기는 그러면 감자탕의 달인이다. 인정. 아, 인정. 닭볶음탕 한 번. 자. 아까 제가 감자탕 명가라고 했나요? 네. 닭볶음탕 명가. 닭볶음탕의 달인이 돼버렸어. 오우야. 저거 일단 넣은 순간 끝입니다. 고민하는데 쩔쩔해요. 감자탕 명가? 닭볶음탕 명가? 닭볶음. 아, 이거는 집에서 만든 거 아니고 뭐 강남 빌딩 가서 빨리 리필 해야겠지? 아, 리필해야 돼. 밥보다 이게 더 먹고 싶은데. 밥을 들고 오셨어요. 네. 갓된 거 이런 거 먹다 보면은 흰 쌀밥을 먹고 싶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. 그래요. 아, 지금 그 적긴 것 같습니다. 옛날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나이가 들으니까 밥을 찾더라고 지금. 나이가 29입니다. 역시 밥이지. 밥이랑 같이 먹을 것들이 많아서. 달인의 선택은 닭볶음탕. 아, 네. 그것도 감자였습니다. 우리 또 야들야들하니까 이렇게 먹는다? 깨알. 이야. 매쉬 포테이토. 와. 와. 초당 순두부야, 이거. 그 강릉의 명물. 네. 부드럽습니다. 부드러워. 진짜요? 먹을 때마다 새롭네. 여기 있네. 배추들. 보쌈이 궁합이 좋단 말이에요. 이걸 쌈으로 이용하시는 생각인가요? 너무 가하면 안 돼요. 말레이. 보쌈 하나 얹어주고. 우와. 이게. 야, 이거를 이렇게. 이렇게 해주는 찍어보세요. 우와, 소리 봐. 당신 마이크 차고 있는데 무슨. 굳이 얼굴 가까이 대는 거야. 지금 먹고 여기 앞에 나왔는데요. 또 사장님이 또 팥뿌리 팬이라고. 예. 그러시면서 음식값도 안 받으시고 좋은 일 했으라고 이렇게 또 돈을 또 이렇게 따로 주셨어요. 너무 곤란합니다. 근데 이 사장님이 너무 완강하게 하셔가지고 음식값도 한 사코 안 받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일단은 쭈그리는 척하면서 좀 나왔어. 그래서 일단은 어르신이신데 막 이렇게 막나 이럴 수 없잖아요.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일단은 요 돈은 그대로 돌려드리고 저희 밥값이 뭐 4만 얼마 나왔 는데 5만 원짜리도 넣어가지고. 좋다. 우리 이거 끊었는데. 소매나
땀바퀴 하게 만드시네 계속. 아 우리 이제 손 씻었는데 또 한 번 피를 못 채겠구만. 갑시다. 은밀하게. 사장님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. 끊기면 안 돼. 그러니까 왜 돈을 안 받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게 만드시는 건지. 어? 사장님 요거 돈 좀 꼭 받아주십시오. 아, 그렇게 왜 우리한테 돈을 줘가지고 더한 일 하게 만드시나. 웃기지 마시지. 좋은 일은 우리 돈으로 할 거야. 한 뿌리는 소매 넣기에 딸이. 아우 힘들어. 아우 막국수 올라오라 그래.